아, 떨리네. 수차례 파워리프팅 및 보디빌딩 대회를 우승으로 이끈 노하우를 담은 파워빌딩 루틴을 공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2년 6월 IFBB 내추럴 프로컬 체급 1등 후 약 5개월간의 수정을 거듭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현 시점에서 파워리프팅과 보디빌딩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그 효과를 확실히 보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100% 내추럴을 지향하는 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진 프로그램으로 정확한 증량 방법, 증량의 기준, 디로딩 시기까지 모두 다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배포합니다. 대다수의 제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눈으로 운동을 바라보고 운동의 재미를 느꼈었으면 좋겠어서 배포를 하는 것이기에 공유를 하실 땐 꼭 출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고 무단 도용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시는 분이 있다면 법적 대응을... 본 프로그램은 기존의 3분할과는 다르게 첫 3일은 레그 푸시풀, 나머지 3일은 하체, 상체, 팔어깨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팔과 어깨를 소근육이라고 생각해서 가슴이나 등 운동이 끝나고 마치 보조 운동처럼 해주는 경향이 많아서 이들도 따로 빼서 대근육처럼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루를 지정했습니다. 팔어깨는 보디빌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스트렝스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3주간의 근비대 구간과 3주간의 스트렝스 구간으로 나뉘어서 총 6주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첫 주차 첫날의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수, 횟수, 쉬는 시간, 그리고 무게가 있고 빈칸은 여러분들이 진행했던 횟수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타겟 RPE와 RPE가 나오는데 RPE는 운동 자각도로 본인 스스로 느끼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RPE 10은 맥스, RPE 9는 1개 정도의 여유, RPE 8은 2개 정도의 여유, RPE 7은 3개 정도의 여유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아는 게 있는데 RPE 7 정도면 70% 정도의 중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회를 수행하는 기준으로 RPE 7은 89% 정도가 됩니다. 결코 생각보다 가벼운 정도는 아님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월, 화, 목요일에 있는 3대 운동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3주차인 근비대 구간에서의 핵심은 볼륨 증가에 있습니다. 즉, 항상 전주보다 운동량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근비대 구간의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는 횟수가 10회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은 첫 주차부터 무게를 계속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가셔야 하고 첫 주차는 RPE 7으로 다소 쉽게 시작하되 수치상으로는 약 1RM의 65% 정도를 넣으면 됩니다. 중급자 이상 분들은 RPE 스케일을 사용하시고 초급자 분들은 퍼센티지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둘째 주는 RPE 8로 약 70%, 셋째 주는 RPE 9로 약 75%의 중량으로 무게를 설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무게가 만약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첫 주차를 기준으로 매주 2.5, 5kg, 10kg 정도의 증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증량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난주보다 횟수라도 더 많이 하셔야 볼륨이 증가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6주차, 마지막 주를 위해서 달리는 프로그램으로 5주차까지는 계속 보수적인 중량 설정으로 실패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3주차에 100kg로 10개, 9개, 9개 하는 것보다 90kg로 10개, 10개, 10개를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1RM을 모르는 초보자의 경우 첫 주차를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중량을 고릅니다. 다음 주차는 그것보다 더 조금만 더 무거운 무게로 진행하시더라도 충분히 프로그램을 잘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주의 근비대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량을 다루기 때문에 자세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빠른 속도로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하게 계획하느냐가 아니라 잘 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핵심이며 그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서 정교해지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중량 설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이클을 돌릴 때 더 정교하게 구성하면 됩니다. 너무 무겁게 하셔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것 또한 경험이 될 거고 다음 프로그램을 짤 때 더 보수적으로 계획하시면 됩니다. 3주차가 지나면 스트렝스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근비대 구간에서 쌓았던 볼륨이
폭발적인 힘으로 변환되는 순간이고 여러분이 3주 동안 땀을 열심히 흘렸다면 그 보답을 받는 구간입니다. 스트렝스 구간의 핵심은 무게입니다. 여러분은 무게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항상 진행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프로그램에는 4주 차에는 5회, 5주 차에는 3회, 6주 차에는 1회로 횟수를 설정했지만 4주 차에서 5주 차로 넘어갈 때 무게를 올리기가 힘든 경우라면 3회가 아니라 2회를 하더라도 4주 차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합니다. 스트렝스 구간에서는 높은 무게에 대한 적응이 목적이므로 지속적인 무게의 증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머지 보조 운동들은 모두 스텝 프로그레션으로 진행합니다. 스텝 방법은 무게를 마스터하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목표 횟수가 10회인 종목인 딥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스텝 방법의 핵심은 마지막 세트의 횟수가 가장 높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 첫 번째 세트를 오버해서 하면 그 뒤에 세트들의 퀄리티가 너무나도 떨어집니다. 가령 첫 번째 세트를 너무 열심히 해서 10개를 한다면 두 번째 세트에서는 8개, 세 번째 세트에서는 6개 이런 식으로 세트 간의 질과 양 모두 너무나 차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8, 8, 9 이렇게 마지막 세트가 가장 높게 세트를 진행하고 항상 횟수는 뒤에서부터 올려가야 합니다. 8, 9, 9, 9, 9, 9, 9, 10, 9, 10, 10, 10, 10, 10 무게를 하나 올리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방법이지만 이것만큼 무게를 확실히 올리는 방법 또한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신경계의 피로도가 적은 보조 운동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대 운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스텝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쉬는 시간은 제 기준으로 임의로 선정을 해놓았지만 다소 길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줄이셔도 괜찮고 늘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번 정한 쉬는 시간은 6주 동안 고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컨디션이 좋다고 쉬는 시간을 줄이다가는 훈련의 퀄리티가 확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같은 색깔로 묶인 운동들이 있습니다. 같은 색으로 묶인 운동은 슈퍼세트로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퍼데이는 모두 슈퍼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건상 슈퍼세트가 힘들다고 하면 가슴 등 순서대로 해당 루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슈퍼세트를 하는 것을 무조건 권장드립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첫 주차에 너무 높은 중량 설정. 해당 프로그램은 단순히 한번 사용하고 끝나는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평생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아주 쉬운 시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낮은 중량을 설정하면 계속 성공하면서 올라갈 수 있지만 높은 중량을 설정해버리면 계속 실패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공 가능한 훈련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지난주에 기록을 깨는데 집착하는 것입니다. 스텝 방법의 장점은 목표가 매우 명확해짐에 있습니다. 지난주 풀업을 888을 했다면 이번주는 889가 목표가 되는데 마지막에 9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세나 가동 범위를 보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높은 퀄리티의 세트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 실패 지점까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대 운동은 RP10을 만나는 날이 없습니다. 대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선 RP10을 마주하는 건 오히려 다음 사이클을 돌릴 때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항상 실패 지점 전에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아, 운동 강도가 너무 낮을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요. 스텝 방법의 보조 운동들은 여러분들을 계속 도전적으로 몰아붙일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자, 다음 마주하게 되는 실수는 펌핑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훈련은 그날 계획한 훈련을 정확하게 끝내는 것이지 펌핑이 잘 되거나 땀을 많이 흘린 날이 아닙니다. 특이하게 펌핑이 잘 된 날이 있다면 왜 그날은 펌핑이 잘 됐는지 기록을 해두면 좋겠죠. 자, 6주차가 끝나고 나면 디로딩을 합니다. 디로딩이라는 표현보다는 테크닉 위크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그동안 잘 하지 않았던 운동을 하거나 예를 들면 복근은 가벼운 중량으로 3대 운동 자세를 연습하는 기간으로 삼는 것이 좋고 폼롤러나 스트레칭을 자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로딩까지 끝마쳤다면 두 번째 사이클을 돌리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이클은 첫 번째 사이클을 잘라내기 위해서 옆으로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새 프로그램을 다시 계획을 하는데 이때 위크 1은 지난 사이클의 위크 1을 참고해서 그 무게보다 살짝 높은 무게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주차도 똑같습니다. 스텝 방법으로 진행했던 보조 운동들은 마지막
6주차를 그대로 들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또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스텝 방법이 무게가 느리게 늘 것 같아도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늡니다. 꾸준함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프로그램의 설명이었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발 그냥 하세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보고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첫 주차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무게 설정. 솔직히 대충 해도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5kg, 10kg 잘못 잡는다고 큰일 안 납니다. 그냥 한 사이클 돌려보면 대충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이니까 6주는 그냥 대충 해보고 두 번째 사이클 짤 때 더 정교하게, 세 번째 사이클 짤 때 더더더더더 정교하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 꼭 할 겁니다. 저는 노르디컬이 없어서 못하는, 안 해도 괜찮고요. 비슷한 거 찾아서 해도 좋습니다. 꼭 이런 질문은 1주차도 안 해본 사람 막상 실행에 옮기신 분들은 알아서 다 찾아서 하고 있을 겁니다. 영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 길이에 제한도 걸리고 어느 정도의 양을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만 다뤘고 프로그램의 원리나 그 밑바탕의 이론들은 제 오프라인 세미나 이런 말 하기 진짜 부끄럽긴 한데 전 몸으로 운동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책으로 운동을 배운 사람이어서 베이스가 탄탄합니다. 믿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딱 두 사이클만, 6주 디로딩 6주만 따라와 주세요. 진짜 후회 없는 순간을 매번 마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